애견 카페가 아닌 곳에 반려견을 데려온 손님 때문에 고충을 겪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가 글을 올렸는데요.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손님 3명이 새벽 시간대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2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. 손님들이 데리고 온 강아지가 무인 카페를 돌아다니다 바닥에 소변을 싸니 카페 티슈와 물티슈를 다 꺼내서 닦은 후 냄새가 날 텐데 카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데요. 이후 손님들은 카페 앞에서 흡연을 하고 강아지는 카페 안을 혼자 돌아다니게 방치했다고 하며 A씨는 이게 상식이 있는 행동인가?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